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부트스트랩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부생 유성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부트스트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약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좀더 이해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실습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실습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IDE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드의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도 준비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랩이 무엇인가에 대해 소개를 드린 후 부트스트랩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부트스트랩 실습을 진행하며 어떤 디자인들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본 후 부트스트랩 이그젬플 소개를 끝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란 무엇인가? 부트스트랩은 2011년 트위터에서 개발한 jQuery 기반의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툴킷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웹사이트를 빠르고 쉽게 디자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HTML, CSS를 기반으로 된 템플릿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개발을 도와줄까요? CSS와 자바스크립트로 일일이 코딩을 하여 디자인할 필요 없이 사전에 구축된 그리드 시스템 및 구성 요소를 활용해 필요한 부분과 선호하는 것을 그저 가져다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맞는 반응형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데도 이점이 있으며 부트스트랩에서는 SAS를 사용한 빌드 및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합니다. 부트스트랩을 왜 사용하는지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부트스트랩 개발자들이 미리 만들어둔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식은 웹 디자인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간단한 지식만 있다면 웹 디자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렵지 않으며 좋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내부의 클래스들을 잘 알고만 있다면 보다 더 빠르고 쉽게 여러 형태의 웹페이지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돼가면서 각 해상도 대응에 대한 처리도 잘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용자 디바이스의 최적화 화면을 보여주는 반응형 처리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중에 널리 사용되는 인기 있는 브라우저, 예를 들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어 등을 모두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트스트랩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미리 짜여져 있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정형화된 디자인과 기능이 많습니다. 또한 사전에 준비된 코드들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성능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어 8을 지원하기 위해 또한 퍼포먼스의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미리 정의된 클래스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어야 하고 각 해상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작업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들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랩 사용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업 환경에 다운받지 않고 웹 서버에서 직접 전달받는 방식인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 방식과 작업 환경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패키지 관리자로 설치하는 방법은 개발자의 개발 환경 터미널에서 직접 부트스트랩을 인스톨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수요가 있을 때 웹에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방식인 CDN 방식입니다. CDN이란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개의 서버에 두고 수요가 있을 때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로 하나의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해 놓지 않아 속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부트스트랩은 CDN을 지원하여 웹사이트의 불필요한 자원 소모를 줄이고 필요한 기능을 서버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교환이 가능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CDN 방식으로 부트스트랩을 적용해 볼 것이며 이를 실습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수많은 디자인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개발 환경에서 작성된 HTML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여기에 부트스트랩을 CDN 방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적용이 끝난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과 달리 뭔가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이틀과 헤드 사이인 8번 라인에 링크 어쩌고 하는 라인이 보이시나요? 또 바디 안쪽에 스크립트 어쩌고 하는 줄이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몇 줄의 코드만 추가하면 부트스트랩이 CDN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치가 되어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HTML의 CDN 방법을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설치하는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HTML 파일이 필요하겠죠?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테스트 파일 .html. 자,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느낌표 탭 하시면 기본 뼈대가 완성이 됩니다. 네, 저희는 타이틀을 swtt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고 패스를 카피해서 여기 한번 네, 지금 아무것도 없죠? 물론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을 적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에 부트스트랩을 검색해 줍니다. 한글보다 영어로 검색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한글로 검색하면 최신 버전의 부트스트랩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네. 여기가 부트스트랩의 사이트인데 지금 5점이 보이죠? 버전 5점인데 현재 2점 때부터 3점 때, 4점 때, 5점 때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부트스트랩 5부터는 jQuery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라 네. 자, 일단 여기 보이시죠? include CDN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를 카피해서 타이틀 뒤쪽에다가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걸 카피해서 바디 안쪽에다가 복사를 해줍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새로 고침을 해요. 뭐 변한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없죠. 그냥 부트스트랩을 적용만 시킨 거고,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이제 부트스트랩이 다양한 디자인의 도구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큐멘트로 와서, 쭉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냥 카드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된 것들 있고 버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뭐 석세스 데인저 워닝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일일이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표현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경하면서 마음에 드는 걸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버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버튼이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데인저라는 로고가 마음에 들었어요. 버튼이. 자, 이거를 찾아봅니다. 데인저 있죠? 요거를 컨트롤 C에서 바디 부분에 그냥 놓습니다. 그리고 저장 후에 F. 그러면 아까 봤던 그 데인저의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뭐 CSS를 따로 짜지 않았고 그냥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이렇게 구조만 알게 된다면 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빨간 데인저 버튼이 어디서 나타났냐? 저희는 그냥 이거를 복사를 했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저희는 요거를 디자인하지 않았죠. 근데 클래스 버튼 테크 데인저 요 클래스가 웹에서 불러온 거예요. 아니죠. 당했다고 해야 되죠. 이웹 서버에서 저희가 이 클래스를 호출하여 가지고 지금 여기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것보다 좀더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여기 카드. 네, 카드를 한번 볼게요. 뭐 이미지가 없는 카드인데 여기 다 코드가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어 볼게요. 저장하고 F. 없어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없어요. 자, 방금 복사넣기 한 곳에 이미지의 URL이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뭐 채워 넣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강아지 이미지. 귀여운 저작권 없을 만한 걸로 이미지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미지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도 해줘야겠죠? 저장을 하고요. F. 나왔습니다. 웰시코인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카드에 대한 이렇게 된 코드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맘대로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가져와서 제 입맛대로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게 부트스트랩입니다. 네, 여기 굉장히 많은 네,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도표 같은 것도 있고. 네, 칼라 전부 다 선언이 되어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부트스트랩에서 다양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와서 제 입맛대로 꾸밀 수가 있었죠. 네, 그렇게 웹 디자인을 하는데 부트스트랩에서는 완성된 웹사이트를 지원을 하기도 해요. 부트스트랩 이그젬플이라는 건데 부트스트랩이 만들어 놓은 예제들이에요. 마음에 드는 예제를 골라서 네,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웹 디자이너가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네, 웹 디자이너 없이 괜찮은 웹 디자인이 설계가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네, 저희는 이제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예제들, 이그젬플 웹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그젬플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들이 보여요. 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이걸 눌러보면 체크아웃. 호텔 체크아웃 하는 건가 보네요. 여기 다 입력도 들어가고요. 네. 또뭐 도표 같은 것도 있네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거죠. 올더 프로덕트 이런 거 눌러지고. 자, 만약에 저희가 이걸 사용하고 싶어요. 이 웹사이트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뭘 팔고 싶은데 이게 좋아.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운을 받아도 되지만 우클릭합니다.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봐요. 전부 다 나와 있죠.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새로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이그샘플이라고 하고. 다시 할게요. 테스트2로 할게요. 테스트2.html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자, 저장하고 카피 패스해서
여기다가 누르면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 왜냐면은 요거를 개발한 부트스트랩 개발자는 이 우리가 아까 CDN으로 적용한 거를 얘네는 다운을 받아서 썼던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CDN으로 적용이 안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줍니다. 아까 여기서 복사하죠. 그리고 저 타이틀 뒤에 넣어야 하는데 타이틀이 어디 있을까요? 네. 타이틀 메뉴에 있는데 어딨어? 네, 여기 있네요. 타이틀 뒤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아까 바디 안에 넣어주면 됐죠? 바디 안에 저장하고 자 다시 한번 F 그러면은 아까 봤던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든 사이트예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타이틀을 그냥 SWTT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SWTT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트스트랩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는지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